김민웅의 하늘이 찬, 혁명의 새로운 길, 예수와 당군. 어느 학교의 교과다. 어딜까? 한매가 우뚝고 은택이 호대한 한백엄의 기치신 일터에 그 시와 크신 뜻 넓히고 기르는 나의 명동. 웅장한 조상피 이 속에 흐르니 아무런 일 겁낼 것 없구나. 정신은 자유요. 의기가 용감한 나의 명동. 그렇다. 시인 윤동주가 나온 만주 동북 삼성 용종에 있는 명동촌의 명동학교 노래다. 한 매는 큰 산, 백두산이고 한 백엄은 단군 왕검이란 뜻이다. 그 첫머리를 요즘 말로 풀자면 큰 산이 우뚝 서 있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단군 임금님이 힘입겨 이루어진 이터에 로풀수 있다. 기이하지 않은가? 명동학교는 기독교인 김야견이 1908년 세운 학교인데 난데없이 왜 단군일까? 그런데 이 명동학교 교실 벽에는 예수와 단군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고 하니 이를 또 어찌 생각해야 하는가? 목사였던 김야견은 윤동주의 외삼촌이다. 명동학교의 전신은 서진서숙으로 하늘의 기운이 상서로운 땅에 세워진 근방이란 의미를 가진 민족교육기관이었다. 1906년에 대종교에 소속되어 있던 서일, 이상설 등이 중심이 되어 세운 학교다. 그러나 그 다음 해인 1907년 고종에 의한 이상설의 헤이그 밀사 파견 사건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소속과 이름이 달라진 결과 명동학교로 다시 태어났다. 대종교는 단군교로 시작한 민족 종교로 애초에 전해져 오던 단군교를 나철이 한일합방전에 새롭게 개혁한 것이다. 나철과 대종교 그리고 독립투쟁. 이 대종교에 속한 이들의 면면은 그야말로 기라성이다. 사학자 박은식, 신채호, 정인보, 문일평, 안호상. 국어학과 문학계로만 봐도 주시경, 김두봉, 최현배, 이병기, 홍명희, 영화 아리랑으로 유명한 춘사 나운규 그리고 마라톤의 송기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배달민족, 한글, 국학 그리고 개천절이 모두 대종교의 노력에 의한 열매다. 서일은 대종교의 종사이고 중국 동북 지역 무장 독립단체 중광단을 조직 훗날 청산리 대첩의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소의 모태 대한군정회를 세운 바 있다. 이 이야기들은 전 독립기념관장 김삼웅 선생이 최근에 펴낸 나철 평정 꽃자리의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민족의 뿌리에 대한 탐구는 1930년대에 이르면 더더욱 강렬해진다. 그러기 전 이미 박은식은 1915년에 뼈아픈 조선의 역사라는 뜻의 조선통사, 1920년에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모두 망명지 중국 상해에서 내놓는다. 단재 신천은 또 어떤가? 독립투쟁으로 10년 실형을 살던 여순 감옥에 1931년부터 조선일보에 연재한 조선사가 훗날 조선상고사로 묶여 나오게 된다. 조선총독부는 1925년에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어 본격적인 조선사 왜곡 작업에 들어간다. 여기에 발맞춘 교육 시책은 1.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에 무지하도록 한다. 2. 조상의 무능과 악행을 중심으로 가르친다. 3. 일본 문화와 역사를 가르쳐 민족적 열등감을 더욱 심화시킨다. 조선사 연구의 뜻. 이 악랄한 민족 정신 말살 정책에 도전했던 이들이 정인보와 안재홍 같은 이들이었다. 정인보와 안재홍은 1934년에서 1938년에 걸쳐 4년 만에 다산 정약용의 저작을 복간 편찬해서 여유당 전설을 세상에 내놓게 된다. 154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작업이었다. 이걸 죄다 읽고 당시 동아일보에 여유당 전설을 독함이라는 글을 연재한 것이 지금까지도 최고의 다산 연구자로 알려진 최익한이다. 최익한은 실학과 사회주의를 잇는 중요한 고리가 된다. 그는 국학자이며 사회주의자로 1948년 평양에서 열려 김구와 김규식이 참석한 남북 연석회의에 동행, 그대로 머물러 북한의 실학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 한국 방통대의 손창섭 교수가 그를 발굴해 우리에게 소개한 이후 최익한의 저작은 실학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목록에 담기게 되었다. 고마운 일이다. 다시 정인보로 돌아가 보면 그는 5000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제목의 조선사 연구를 펴낸다. 정신의 힘이 바로 서지 못하면 형체조차 무너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남들이 우우하며 그리로 몰리는 이들은 어리없다. 빠진 것이다.
모든 학술이 어를 주제로 삼아야 비로소 참된 학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함석헌이 뜻으로 본 한국사의 출발이 된 성서로 본 조선을 출간한 것도 다르지 않은 목적이 담겨 있다. 정인보는 그의 부친이 남의 것, 중국 고전을 공부하면서 어찌 자기 일은 모를까? 라는 일깨움에 조선사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한다. 신채호의 역사관은 정인보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다. 단재 신채호가 고려 인종 1135년에 일어난 묘청의 난을 우리 역사에서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라고 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그는 묘청을 중심으로 하는 국풍파가 김부식의 유학파에게 패하여 몰락함으로써 우리에게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기상이 크게 무너졌다고 탄식했다. 제 생각을 똑바로 못하고 남에게 휘둘리게 된 사정이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다. 조선의 역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 즉 유교 사상에 정복되고 말았으니라는 애통함은 신채호만의 것은 아니었다. 연암 박지원은 이미 일찍이 그의 연암 일기에서 다음과 같이 적어놨다. 김부식이 그의 삼국사기를 지으면서 오직 중국의 역사책에만 의지하여 거기서 뽑은 것만을 사실로 만들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전해 오는 사실은 그것이 믿어온 것이든 아니든 단 한마디도 쓰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고조선의 경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면서 평양이라는 지명이 고조선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인지 따져묻고 있다. 평양은 대동강 근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동에 있다는 것이다. 대륙의 역사를 상실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었다. 1962년 북한의 리지린이 고조선 연구를 내면서 박지원의 주장을 입증한 것은 중요한 사건이었다. 혁명 속에 있게 혁명을 배운다. 이런 모든 노력은 그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철이 스승 왕석보로 그는 다산의 사상을 물려받았고 양명학에 몰두했다. 양명학은 유학의 주류 주자학이 지식의 축적에만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자 지행합의를 강조하고 실천 속에 참된 지식이 태어난다고 일깨웠다. 정인보 역시 양명학자였다. 그의 스승은 양명학의 대가 이건방이었고 정인보는 이 훈련을 바탕으로 양명학 연론을 출간한다. 이 책에서 정인보는 공부란 책에만 있지 않고 마음과 실천에 있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삼았다. 우리의 양명학은 18세기 초 제도가 강화학파를 형성하면서 반개 유영원,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의 실학 주류, 그리고 박지원 홍대영 박제가 박교수로 이어지는 북학파와는 다른 가지인 학파가 만들어졌다. 정인보는 이 모든 사상의 원류를 자신 안에 합류시켜 나갔다. 그를 비롯해 당대의 지식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 가운데 하나는 중국 근대 혁명 사상을 이끈 장빙민이었다. 장빙민은 입헌 군주 체제를 주장하는 강유위 등을 비판하면서 혁명을 주장하는 민보를 발간했다. 장빙민은 사람들이 어떻게 혁명하는지를 배운 뒤에야 비로소 혁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혁명 속에 있기 때문에 혁명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역시 지행합의의 정치 철학이다. 실천 속에서만 삶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정신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 된다. 자기 정신이 주체성을 붙잡으려는 것이다. 지봉유설의 이수광은 금속활자로 책을 인쇄하는 기술이 조선이 창조한 것이지 중국의 소유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중화주의에 대한 자존심이 바로다. 한글 소설 구운몽을 쓴 서포 김만중은 원나라 세조 때 서역의 스님 파사파가 산스크리트어의 문체를 변화해 몽골 문자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이를 따라 언문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놓았다. 이는 언문 한글이 대국 원을 본땄다는 뜻이 아니라 훈민정음에 반대한 최만리 같은 고리타분한 유학자들이 중화주의에서 벗어나 세계적 교류의 틀 속에서 사고한 글자라는 걸 의미한다. 그렇지 않아도 중국을 둘러싼 거란, 티베트, 금, 몽골, 그리고 나중에는 만주의 여진까지 각기 자기 문자를 창안했고 우리 역시도 중화주의를 넘는 문자 체계를 그렇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호민의 혁명 역시 함석헌 선생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홍길동전의 허균이 남긴 호민론에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글이 담겨 있다. 세상 경고를 주의 깊게 살피다가 이건 정말 아니로구나 하고 팔을 휘둘러 밖고랑에서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 슬퍼하고 탄식하며 원망만 하던 원민과 납작 엎드려 죽은 듯이 지내던 항민도 모두 모여들어 무도한 자들을 그대로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항민과 원민은 자기 중심을 세우지 못한 채 세상 돌아가는 형세에 휘둘리거나 의지하나 호민은 깨어있는 민이다. 허균은 천하에 두려워할 것이 바로 이 민이다 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폭풍 속에 있을 때 가슴에 한백엄 단군 왕검을 모신 까닭도 바로 그 정신의 뿌리, 어의 힘을 든든하게 붙잡고 있으려 한 애씀이었다. 제대로 혁명을 하자면
우리가 파고들 바가 참으로 많고 깊다. 우리 선조들이 밟고 나간 길이 아직도 결코 낡지 않았다. 휘둘려 세뇌되면 항민이나 원민이 될 뿐이다. 오직 혁명 속에서 혁명의 길이 열린다. 오직 혁명 속에서 혁명의 길이 열린다. 김민웅 교수.